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인 나란다 축제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 중심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5번째 나란다 축제 개막에 앞서서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한 청소년 기획위원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장을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나란다 축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불교계 최대 청소년 축제로 오는 9월 2일 동국대에서 막이 오릅니다.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행사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나란다 축제 2기 청소년 기획위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나란다 축제를 이렇게 키우고 확산을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란다 축제를 더 키우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서 진정한 청소년 불교 축제로 변화하고 발전시키려고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겁니다. 청소년 기획위원단은 동대부증과 동대부여고, 동대부 영석고, 의정부 광동고 등 불교 종립학교 중고등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과 홍보, 기획과 운영 등 모든 축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 직접 축제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세대를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준비를 많이 할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셔도 재밌게 즐기고 가실 수 있는 나란다 축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손수 제작하는 나만의 DIY 머그컵 만들기와 AI 음성인식 연등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엔트리로 만나는 불교, 여름철 간식 먹거리까지.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불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획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란다 축제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나란다 축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부스 운영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진귀한 경험이 되는 것 같고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기 청소년 기획위원단을 출범시켜 학생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주체적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나란다 축제를 이렇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안전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진화하고 있는 나란다 축제. 해를 더할수록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아우르는 불교 대표 축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